16회 복동 이차량을 시작합니다. 시간장 제재. 시간장 제재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문안 따주면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행정상 즉시간제 A급 쟁점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행정기본법 30조 강제집행 관련해서 지금 즉시강제 또는 직접강제 이게 학문적 개념이었는데 이제 조문에 들어간 거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썼네요. 좋습니다. 권익구제 방법, 취소 소송. 해제가 이미 끝나면 상태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제돼서 들어와 버리면 이건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는 간판 제거, 영업소 폐쇄는 영업소를 폐쇄한 그 상태가 계속 중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오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잖아요. 시건 해제는 시건 장치 해제해서 이미 들어왔으면 침해는 종료된 걸로 봐야 돼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미 시건 장치 해제해서 들어와 버린 거니까. 소액이 없다. 그렇게 언급하면 되겠어요. 손해전보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손실보상, 경지법, 이거 쓰는 게 핵심이죠? 11조의 2. 뭐, 몇조쓴 거예요? 12조. 제3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문 언급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조문. 11조의 2. 이제 제3자의 재산이 훼손된 거잖아요. 집은 지금 다른 사람 거이니까. 위법하다면 국가배상으로 볼수 있죠. 아직 위법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경우수에 나눠준 건 좋습니다. 자. 국가배상 관련해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조리상 자기 의무는 사실 교수님들이 거의 억지스럽게 쓰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이렇게 쓰면 돼요. 판례는요. 현저의 합리성을 잃은 경우 현저의 합리성을 결여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객관적인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객관적인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아. 그러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보는 거야. 뭐를 부작위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증표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논리 끌고 가도 돼요. 우리가 법령 위반은 법령상 직무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목차가 더 좋다고 보긴 하는데, 일부 교수님들이 쓰는 어떤 전형적인 폼에 있어서 일단 쓰긴 했지만, 방금 본 것처럼 법령상 직무 의무 위반 여부, 부작위가 직무상 일정한 자기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느냐, 이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겠죠. 어떤 답안지 보니까 경지법 쓴 답안지도 있던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사회보호성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쓰는 목차를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려면 그냥 2조 성립요건 쓰고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 법령상 직무상 의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렇게 끌고 가도 돼요. 판례 쓰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가해공무원의 대적 책임 이건 중요하죠. A급 쟁점이니까 꼭 정리하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고 가해공무원의 대적 책임과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논리 필요성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거 위주로만 쓰고 있지만 원래는 배상 책임의 성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상권도 A급 쟁점이죠.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또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둘다 A급으로 처리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천 도로가 나오면 5조 책임부터 써야 돼요. 여기서 2조 책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2조 책임까지 쓰는 건 상관없지만 2조 책임은 보통 별도의 질문이 나올 때일 겁니다. 5조 책임 위주로 일단은 써줘야 돼요. 배점이 높다면 그때는 뭐 2조도 언급할 수 있죠. 공무원이 언급돼 있다면 도지사 갑뭐 이런 식으로 사안은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했죠. 나머지는 단순한 길이에요. 비용 부담자 문제도 써야 되겠고 그리고 뭐 과실상계 문제라든가 6조 2항의 구상권 내부적 구상권 관련해서 최종적인 배상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상당히 잘쓴 답안지네요.
보안경찰인지 여부, 뭐 이것도 써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우리한테는 직시강제인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서, 그렇죠. 재량이 권익구제 방법, 국가배상 신청. 일단은 직시강제 처분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느냐, 협의 수익을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미 침해가 종료돼서 다툴 소익이 없다면 사후적인 결과 시정으로 넘어가서 위법하면 국가배상 적법한 손실보상. 그렇죠. 경기법 꼭 써줘야 돼요. 여기는 잘 언급했네요. 조문이 눈에 잘안 띄어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부 좀 정확하게 11조의 2. 희한하게 잘안 보이네. 좋아요. 국가배상법 2조. 고유과실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이렇게 써주는 거 좋아요. 학설, 판례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여기는 그거 썼네요. 초법규정 1차적인, 이건 이제 조례상 자격 의무 관련해서 쓰는 건데, 뭐 이것도 써줘도 되지만,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한 거에 관련해서 판례가 쓰고 있는 요즘 이 표현 말고, 현재의 합리성 결여,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뭐 그런 표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뭐 이런 판례도 사실 조례상 자격 의무에서 나오는 판례니까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구상권. 6조 1항 2항 언급도 만약에 관련 문제를 쓰라고 하면은 써줘야 됩니다. 5조. 성립요건. 설치로 관리상 하자. 하자의 의미. 갑자기 하자의 의미가 지금 의의 쓰고 갑자기 여기로 넘어갔는데. 좀 전형적으로 좀 내용.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쟁점화 시켜야겠죠. 학살 판례. 쟁점화 시키는 부분은 배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이게 문학판검 이렇게 쓴것 같은데, 책임의 성격이 지금 목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자의 의미를 쓰는 거죠. 하자의 의미. 상태 책임, 행위 책임. 판례를 일단 정확히 쓰면 돼요. 통사의 안전성 결여, 안전성 구별비는 위험성이 필요한 위험성에 비례한 방어 조치 의무죠. 그리고 이런 의무를 다했는지는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판단한다. 뭐이 정도 쓴 것도 좋습니다. 위험성에 비례한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좋아요. 키워드가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 써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지방자치법 주민소송?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국가배상 관련된 내용을 쓰세요. 질문이 나오면. 자, 시간장치제, 직시강제인지. 이거 조문이랑 딱 눈에 띄었네요. 좀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지금 행정기본법 30조와 32조에, 33조에 지금 요건이랑 다써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사안포섭하고 결합돼 줘야 되는 거죠. 법적 성질, 여기다는 권사의 처분서 이렇게 좀 써도 되겠고, 권력적 사실행위. 그렇죠. 판례 써주는 거 좋아요. 6조 1항에 경찰관 체제, 그렇죠. 이런 판례 써주면 추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이 판례 중요하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서와 관련해서 이러려면 보통 이렇게 써가지고 목차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탁 쉼표 찍어주는 스킬이 있어요. 스킬. 번호 붙여주면서. 지금 같이 한꺼번에 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써준 거 잘했어요. 써준 거 잘했어. 단지 소익이 없다. 종료돼서. 좀 설문 내용으로 구체화시키면 어떨까요? 마치 마지막 결론 쓰듯이 딱 써버려가지고. 손해 전문은 경지법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지법. 공결청. 그렇죠. 위법한 상태가 계속돼야 돼요. 공결청은. 그래서 부서진 상태에서 위법 상태가 계속되면 뭐 공결청도 가능하겠죠. 실무에서는 아직 인정되지는 않지만. 성립요건, 법률위반. 부작위일 때는 뭐 물론 교수님들처럼 조례상 자기면 사회보호성, 재량영수증 세 가지로 꼭 쓰라니까 뭐 쓰는데 판례 위주로 써줘도 돼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 좋습니다.
구상권하고요.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구상권은 답안지 분량으로 자기만의 최고 답안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잘했어요. 키워드 언급도 좋고 내용은 많이 안 써서 포습이 풍부하진 않아. 그런데 키워드 언급이 잘 보여. 그러면은 합격 점수는 나와요. 막 6, 70점대를 맞겠다. 그럼 포습을 풍부하게 쓰는 거고, 나는 지금 전략상 다른 과목에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행정법은 50점 중후반 정도만 목표로 하겠다. 중반. 합격 점수를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쓰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판례 언급을 놓치지 않고 있고, 포습에서 답을 잘 맞히는 경우. 의외로, 쟁점 추출에 실패하지 않으면 의외로 점수가 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 상당히 좋아요. 더 좋은 답안지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은 하고 있지만, 수험 전략상 본인이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뀌지 못하는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포섭에서 조문 활용을 조금 더 한다, 요건에 맞는 키워드 활용을 좀더 한다, 이런 부분은 뭐 다다익선이죠.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험 직전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뭔가 자기 답안지 틀이 크게 바뀌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판례 문구를 좀더 암기한다. 그리고 판례 키워드에 맞게 포섭할 때 참조 조문, 판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더 답안지에 포섭 단계에서 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이 정도 생각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복둥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